인사 잘하는 김서방. 옛날 한 부잣집에 나이 든 노부부와 아들 하나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은 넉넉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었지만 두 부부는 아들이 늘 걱정이었답니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어딘가 좀 모자라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아휴, 저 애가 장가는 갈수 있으려나. 우리 죽고 나면 혼자 어찌 살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걱정에 푹푹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은 밥 먹는 것 빼고는 제대로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얘야.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도 좀 나갔다 오너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들은 대문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어머니, 나갔다 왔어요. 하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아들을 이웃 마을의 참하고 똑똑한 색시에게 장가드리기로 했지요. 아들이 좀 모자란다는 걸 감쪽같이 속이고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집 온 첫날, 두 부부는 며느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네 남편이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 네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렴. 우리는 너만 믿는다. 아내는 남편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하루는 집에 손님이 찾아와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오랜만이요. 그동안 잘 계셨소. 상대방이 이렇게 인사를 해도 남편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모두 잘 계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물끄러미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였어요. 그럼 이만 가겠소. 다음에 또 봅시다.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해도 남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가만 보니 남편은 인사하는 법도 모르지 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인사는 할줄 알아야지. 아내는 그날부터 남편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방님, 지금부터 인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고는 밤낮으로 열심히 남편을 가르쳤지요. 얼마 뒤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손님이 오면 먼저 어떻게 인사하지요?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시오. 이렇게 하지. 그럼 손님이 갈 때는요? 반갑소. 어서 오시오. 하지. 아내가 아무리 조곤조곤 알려주어도 남편은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내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큰일이다 싶었지요. 남편이 인사라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아내는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그렇게라도 해보자. 아내는 남편 발가락에 실을 매어놓고 연습을 시켰어요. 실을 한번 잡아당기면,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번 잡아당기면, 여보, 어서 밥상 차려 오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세번 잡아당기면,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네번 잡아당기면,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발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어요. 하고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김서방의 장인어른이 온 거예요. 김서방, 잘 지냈는가? 아내가 밖에서 실을 한번 탁 잡아당겼어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장인어른이 방 안으로 들어가 척 앉자 아내가 이번에는 실을 두번 탁탁 잡아당겼어요. 여보, 어서 밥상 차려 오시오. 아내는 밥상을 놓고 나가서 실을 탁탁탁 잡아당겼어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시지요. 장인어른은 만족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김 서방은 인사성이 참 바르군. 허허허허. 자네도 어서 들게나. 남편은 밥 하나는 복스럽게 잘 먹어서 숟가락으로 팍팍 떠먹었어요. 장인어른도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아내는 문구멍을 뚫고 몰래 쳐다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휴,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는군. 아내는 마실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차, 물항아리에 물이 뚝 떨어졌네. 아직 마지막 인사를 하려며 멀었으니 그동안 물을 좀 떠와도 되겠지? 아내는 실끝을 뼈다귀에 칭칭 메어 놓았어요. 그러고는 항아리를 이고 방글방글 웃으며 발걸음도 가볍게 우물가로 향했지요. 그런데 그때 옆집 강아지가 코를 킁킁대며 슬금슬금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펄쩍펄쩍 뛰어와 뼈다귀를 덥석 물었지요. 그러고는 침을 질질 흘리며 뼈다귀를 탁탁탁탁 힘껏 잡아당기지 뭐예요. 그러자 음식을 맛나게 먹던 남편이 움찔 놀라 숟가락을 탁 놓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밥을 먹다가 깜짝 놀라 그만 캑캑 사레가 들고 말았어요. 아니, 뭐라고? 밥 먹다 말고 장인한테 그만 가라고? 자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강아지가 뼈다귀를 물고는 세게 잡아당겼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장인어른에게 꾸벅 인사를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장인어른이 밖으로 나가려다 말고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그럼 그렇지. 이 싱거운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순간 강아지가 또 뼈다귀를 세차게 잡아당기지 뭐예요. 아야,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 사람 장인을 다시 내쫓다니. 내가 사위를 잘못 얻었군. 그러고는 문을 열려는 순간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야,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 앉으시지요. 아야, 벌써 가시려고요? 안녕히 가십시오. 장인어른은 앉았다 일어서고 또 앉았다 일어섰지요. 남편은 발가락이 아픈데도 꾹 참고 계속 인사를 했어요. 마침내 장인어른은 화가 폭발하고 말았지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보게 김서방!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군! 장인어른은 씩씩거리고 문을 나서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거 참, 인사만 많이 받고 가네, 그려!
그 순간 강아지가 온 힘을 다해 뼈다귀를 잡아당겼어요. 실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남편은 인사도 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대요. 모자란 사위, 뚝배기와 갓 사오기. 옛날 어느 마을에 외동딸을 둔 부부가 살았어요.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자 부부는 고민이 되었지요. 저 아이를 시집 보내면 쓸쓸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똑똑한 사위 하나 들여서 아들 삼아 같이 살면 어떻겠소? 아들이 없었던 부부는 대릴 사위를 들이기로 했어요. 다행히 인물도 훤하고 듬직해 보이는 사위를 얻었지요. 그런데 사위를 겪어보니 겉보기와는 딴판이었어요. 사위는 모자라기가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지요. 물을 떠오라고 하면 불을 가져오고, 보리를 거두라고 밭에 내보내면 콩싹을 싹둑 베어오곤 했어요. 이렇게 모자라긴 해도 마음은 어진 사람이었지요. 아이고, 저런 콩싹을 베어오다니. 하루는 장인이 심부름을 시키려고 사위를 불렀어요. 장에 가서 뚝배기 하나 하고 갓 하나를 사오게.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한 것이고, 갓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린 것이니 잘 살펴보고 사야 하네. 장인은 사위가 두 물건을 가리지 못할까봐 생김새를 자세하게 일러주었지요. 사위는 장에 가려고 길을 나섰어요. 남편이 걱정된 아내가 따라 나서며 물었어요. 당신 정말 뚝배기하고 갓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럼 알다마다. 뚝배기는 속이 비어서 움푹하고 갓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잖소. 사위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명심하세요. 뚝배기에는 모래구멍이 있어서 잘못 고르면 물이 새는 것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꼭 물을 부어보세요. 갓은 머리에 꼭 맞아야 하니까 머리에 써보고 사셔야 해요. 알았소, 부인. 내 부인 말대로 해보고 꼭 사오리다. 사위는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장으로 갔어요. 이윽고 사위는 뚝배기 가게 앞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필 뚝배기 장수가 뚝배기를 씻어서 말린다고 죄다 뚝배기를 엎어놓았지 뭐예요? 그걸 본 사위는 생각했어요. 옳지, 위가 막히고 아래가 뚫렸으니 저건 틀림없이 가시군. 사위는 아내가 시킨 대로 뚝배기를 하나하나 집어서 머리에 써보았어요. 하지만 주둥이가 작은 뚝배기가 머리에 잘 들어갈 리 없었지요. 이것도 작고, 이것도 안 맞네. 사위는 머리에 맞는 걸 고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뚝배기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만 바닥에 떨어졌어요. 와장창! 뚝배기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사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큰일 났네. 산산조각이 났어. 그걸 본 가게 주인은 야단이 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아까부터 남의 물건으로 장난을 치는가 싶더니 기어이 깨트리고 말았네. 당장 물어내시오. 당장! 사위는 할수 없이 뚝배기 값을 물어주고 가게를 나왔답니다. 뚝배기 가게를 나온 사위는 갓을 파는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갓 장수가 하필이면 그날따라 갓끈을 새로 단다고 갓들을 죄다 뒤집어 놓은 게 아니겠어요? 옳지. 저건 속이 비어서 움푹하니 틀림없는 뚝배기로군. 그래서 사위는 아내가 시킨 대로 갓을 뒤집어 물을 부어 보았어요. 줄줄줄 물이 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이것도 물이 새고, 저것도 물이 새고, 이 뚝배기는 못 쓰겠군. 사위는 물이 새지 않는 걸 고르려고 갓 하나하나에 물을 부어 보았어요. 물에 젖은 갓들은 축축 늘어지기 시작했지요. 그걸 본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여보시오! 지금 제정신이요? 남의 갓을 왜 못쓰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요? 망가진 갓, 값이나 물어내고 썩 꺼지시오! 사위는 또 할 수 없이 망가진 갓 값을 물어주고 가게를 나왔어요. 이렇게 모자란 사위는 빈손이 되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무것도 사오지 않은 사위를 보고 장인이 물었어요. 여보게, 사오라고 시킨 갓과 뚝배기는 어떻게 되었나? 사위는 장에 가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말을 들은 장인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딱 벌리고 있었지요. 아이쿠야.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심부름도 잘하지 못하는 약간 모자란 사위였지만 착한 마음 하나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심 많은 아내와 사위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거울을 처음 본 사람들. 어느 시골에 순박한 농부 가족이 살았어요. 농부는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임금님이 사신다는 한양을 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농부가 처음으로 한양 나들이를 가게 된 거였어요. 떠나기 전날 밤, 농부는 마음이 들떠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한양 가면 뭐 사다 줄까? 참빗이요. 저 달처럼 생긴 참빗을 사다 주세요. 아내는 밤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가리켰어요. 다음 날, 농부가 바랑을 어깨에 메고 떠날 채비를 하는데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참빗 잊지 말고 꼭 사오세요.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말구려. 농부는 큰 소리 쳤지만 깜빡하지는 않을까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한양까지 중얼중얼 외우며 갔지요. 달, 달, 달처럼 생긴 거. 달, 달, 달처럼 생긴 거. 우와, 저 으리으리한 기와집 좀 봐. 한양에 도착한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딜 가나 사람들로 북적북적 북새통을 이루고 이것저것 볼거리가 넘쳤지요. 구경이 얼마나 재미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문득 아내의 부탁이 떠오른 거예요. 참, 뭘 사오라고 했었는데? 농부가 고개를 갸웃갸웃 눈동자를 끔뻑끔뻑. 아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네. 아내 생각에 농부는 무심코 밤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바로 그때 퍼뜩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지, 달, 달처럼 생긴 거. 농부는 잡다한 물건들을 늘어놓고 팔고 있는 상인에게 갔어요. 저 달처럼 생긴 물건을 주시오. 여인들이 쓰는 것 말이오. 그런데 집을 떠나올 때 반달이었던 것이 지금은 둥그런 보름달이 되어 빛나고 있었지요. 상인은 보름달처럼 생긴 동그란 거울을 건네주었어요. 한양 구경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내에게 종이로 둘둘 싼 거울을 내밀었어요. 여보, 선물이요. 달처럼 생긴 거 사왔소. 그러고는 농부는 밭을 둘러보러 나갔지요. 이게 뭐지? 거울을 처음 본 아내는 화들짝 놀랐어요.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지 뭐예요. 어머, 당신 누구예요? 왜 나를 빤히 쳐다봐요? 아내는 남편이 데려온 여자인 줄만 알고 벼랑간 소리를 꽥 질렀어요. 당신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지 못해!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오히려 더 거만한 모습으로 꼼짝을 하지 않네요.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분해. 이 양반이 한양에 가더니 젊은 각시를 얻어왔네. 아이고. 아니, 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가 놀라서 방으로 뛰어왔어요.
아유, 어머니. 아범이 한양에 가더니 못생긴 젊은 각시를 얻어왔지 뭐예요. 아내는 눈물을 철철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거울을 넘겨주었어요. 거울을 본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갸웃. 아구머니, 이게 누구야? 얘야, 젊은 각시가 아니라 쭈구렁 할망구구나. 그때 농부의 아들이 입에 엿을 물고는 쪽쪽거리며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저도 좀 볼게요. 농부의 아들은 거울을 보고 깜짝 놀라 그만 엿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아, 내 엿! 우와, 저 애가 내 엿을 빼앗았어! 농부의 아들은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집안이 떠들썩 하자 할아버지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집이 왜 이리 시끄러운고? 할아버지가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는 방 안을 기웃거렸어요.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거울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으아, 할아버지, 제가 내 엿을 빼앗아갔어요.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고 아니, 꼬부랑 영감인데? 심술궂게도 생겼군. 얼른 엿을 돌려주지 못하겠나? 그때 마침 농부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농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는 거울을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웬걸? 거울 속에 웬 꾀죄죄한 남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지 뭐예요. 아니, 당신 누구요? 거기서 당장 나오지 못해? 그러자 거울 속 남자도 똑같이 화를 내네요. 농부는 점점 약이 올라 씩씩댔어요. 이리저리 모습을 바꾸는 걸 보니 도깨비가 분명해. 도깨비요? 그럼 원님한테 가서 쫓아내달라고 해봐요. 아범아, 그게 좋겠다. 어서 원님에게 가보자. 도깨비야, 그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원님한테 데려가 혼쭐을 내줄 테니. 농부 가족은 부랴부랴 관아로 달려갔어요. 농부가 찾아온 까닭을 말하자 원님이 물었어요. 허, 도깨비가 틀림없다고? 그래, 그 도깨비는 지금 어디 있느냐? 농부가 조심조심 거울을 꺼내어 원님에게 내밀었어요. 원님, 이 안에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놈은 그때그때 마음대로 변한답니다. 도깨비가 정말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 거울을 들여다본 원님이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고의한 도깨비 같으니라고! 어디서 감히 내 옷을 입고 원님 흉내를 내느냐? 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거울을 휙 던져버렸어요. 쨍그랑! 거울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지요. 거울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몸체만 남았어요. 농부 가족이 살금살금 다가가 쳐다보니 이제 더 이상 안 보이지 뭐예요? 우와! 도깨비가 무서워서 도망갔나 봐! 원님 만세! 원님이 도깨비를 물리쳤네요! 농부 가족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원님에게 넙죽 엎드려 절했어요. 원님은 역시 훌륭하십니다! 농부 가족은 보름달처럼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대요. 중국 임금이 된 머슴. 옛날에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부지런히 일도 잘했지요. 그런데도 주인은 틈만 나면 총각을 구박했어요. 어떤 날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고 어떤 날은 너무 자주 쉰다고 구박을 했지요. 하루는 총각이 참다 못해 이런 생각을 다 했어요. 에이, 차라리 딴 데 가서 머슴을 살아야지. 그 뒤부터 말끝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나간다, 나가. 그런데 주인 영감은 그 말을 난다,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총각에게 물었어요. 이놈아, 내가 정말 날 수 있단 말이냐? 뭘 맨날 난다 그러는 거야? 총각은 이게 뭔 소린가 멀뚱멀뚱했지만 곧 능청을 떨며 대답했지요. 예, 날지요. 날 수 있지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날아봐라. 사또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영감님이 날란다고 제가 날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주인 영감은 화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이놈 어디 한번 혼나봐라. 이런 심보로 고을 사또에게 일러 바쳤지요. 얼마 뒤 사또가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총각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능청을 떨며 말했어요. 예, 날지요. 그래? 그럼 당장 날아보거라. 아니,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사또님이 날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날겠습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총각이 이렇게 나오니 사또는 화가 치밀 수밖에요.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사또는 곧 임금님께 편지를 썼어요. 우리 고을의 어떤 놈이 이런저런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 뒤 임금님이 총각을 불러 물었어요. 내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단 말이냐? 총각은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요. 중국 임금님이 날아라 해도 날까 말까 한데 임금님께서 날란다고 날겠습니까? 나는 게 그리 쉽게 보여줄 일이 아닙니다. 이러는 거였어요. 총각이 이렇게 말하니 임금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요. 그래서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이렇게 명령했지요. 그러는 동안 총각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중국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국 임금은 신하를 시켜 총각을 오게 했지요. 총각을 보자마자 중국 임금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정말 날 수 있느냐? 예, 날지요. 그래,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날아보거라. 총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전에 실컷 놀고 먹기나 하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한참 뜸을 들인 다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무 때나 날겠습니까? 그럼 언제 날 수 있느냐? 한 달 뒤에 날겠습니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쉬어야 합니다. 좋다. 한 달 뒤에 보자꾸나.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한 달 내내 궁궐에서 배불리 먹고 잘 지냈지요. 드디어 약속했던 한 달이 되었어요. 중국 임금이 총각을 불러 말했지요. 이제 날아보거라. 좋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날 테니 임금님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십시오. 중국 임금과 구경꾼들은 신이 나서 와글와글 산 밑으로 내려가고 총각은 느릿느릿 산 위로 올라갔지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죽기는 마찬가지지. 떨어져 죽을 때나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주위를 살피는데 어디선가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지? 총각이 다가가 보니 이게 웬일이에요? 토끼 두 마리가 옷과 부채를 서로 잡아당기며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총각이 묻자 토끼 한 마리가 튀어나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하늘을 나는 옷이에요. 이 옷을 입고 부채를 살살 붙이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놈이 자기 거라며 안 주지 뭐예요. 그러자 또 다른 토끼도 깡충 뛰어나오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총각은 이거 참 잘 됐다 싶어서 토끼들을 살살 구슬렸어요. 하하, 그만들 다투어. 내게 좋은 수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할 테냐? 그게 뭔데요? 하나는 옷을 갖고 하나는 부채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럼 하늘을 날 수 없겠지? 그렇지요. 그럼 그렇다고 옷과 부채를 하나가 다 가지면 나머지 하나가 섭섭할 테고? 그렇지요. 그러니 이 옷과 부채를 내가 갖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다툴 일이 없고 얼마나 좋으냐. 토끼들은 총각의 말을 듣고 수근수근 쏙닥쏙닥 저희들끼리 귀속말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옷과 부채를 가지세요. 총각은 신바람이 나서 얼른 옷을 입고 부채를 슬슬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몸이 두둥실두둥실 하늘로 떠올랐어요. 이야, 난다! 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려가는 거니? 총각이 소리치자 토끼가 대답했어요. 부채를 한쪽씩 접으면 돼요. 총각은 부채를 한쪽씩 차곡차곡 접으며 중국 임금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중국 임금은 눈이 등잔만 해져서는 총각에게 물었지요. 여봐라! 나도 한번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시지요. 중국 임금은 서둘러 옷을 입고 부채를 팔랑팔랑 붙여댔어요. 그러자 몸이 두둥실 하늘 높이 올라갔지요. 이야! 난다! 날아! 중국 임금은 신이 나서 자꾸 부채를 붙여댔어요. 그럴수록 높이 높이 올라가 나중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되었지요. 이쯤이면 됐으니 이제 내려가야겠다. 중국 임금은 아래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어떻게 해야 내려가느냐? 하지만 이를 어째요? 너무 높이 날아서 그 소리가 총각한테 들리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임금님이 내려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지요.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지만 임금님은 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은 새 임금을 뽑아야만 했지요. 그래서 조선 땅에서 온 신비하고 놀라운 총각을 임금으로 삼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때 머슴이었던 총각은 중국의 임금이 된 거였답니다. 참, 하늘로 올라간 중국 임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 바람이 그러는데 이리저리 하늘을 떠돌다가 솔개가 되었다지요. 지금도 하늘을 빙빙 날고 있다고 해요. 나귀 방귀. 옛날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나귀 잔등에 턱 올라앉아서 거드름을 잔뜩 피우며 갔지요.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아픈 것은 낙이지 자기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저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갔지요. 가다가 길에서 짐을 짊어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등에 무거운 보퉁이를 여러 개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었지요. 먼 길을 가느라고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갈 길은 바쁘고 쉴 틈은 없어 끙끙거리면서 힘들게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낙이 등에 올라앉아 끄덕끄덕하며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헐떡하며 갔어요. 가다가 짐을 진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낙이 탄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시오, 짐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 낙이 등에 짐을 좀 얹어주시오. 그런데 낙이 탄 사람은 콧방귀를 픽 끼면서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 짐을 올려놓으면 나는 어디에 타고 가라 그러? 안 돼요, 안 돼. 짐을 진 사람이 다시 사정을 했어요. 이 짐을 다 얹어달라는 게 아니라 보퉁이 하나만 얹어달라는 말이오. 보퉁이 하나야 자리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소. 그래도 낙이 탄 사람은 왼 고개를 틀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무려나 내 자리 빼앗기기는 마찬가지 아니오. 안 돼요, 안 돼. 짐을 진 사람은 하는 수가 없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한 사람은 낙이 등에 올라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가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바짝바짝 흘리면서 갔어요. 한참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어요. 낙이 탄 사람은 왼쪽 길로 접어들고 짐을 진 사람은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짐진 사람이 가다 말고 뒤돌아서서 낙이 탄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시오, 낙이 탄 양반. 왜 그러시오? 내가 사람의 팔자를 좀 볼 줄 아는데 당신 오늘 일진이 안 좋소. 뭐가 안 좋다는 거요? 그 낙이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당신은 크게 다칠 거요. 그러니 조심하시오. 헤이, 별 싱거운 사람답으겠네. 쓸데없는 참견 말고 갈 길이나 얼른 가시오. 낙이 탄 사람은 기분이 나빠져서 땡감을 씹은 낯으로 툴툴거렸어요. 짐을 진 사람은 그러나 마나 제갈 길로 후딱 갔지요. 이제 낙이 탄 사람은 혼자가 됐어요. 옆에서 귀찮게 하는 사람이 가버려서 속 시원하게 되었다고 좋아하면서 갔지요. 낙이 등에 올라앉아 끄덕끄덕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낙이가 방귀를 뿡 하고 한번 끼네요. 그 소리를 듣고 낙이 탄 사람은 기분이 몹시 언짢아졌어요. 아까 짐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랬지요. 에이, 그 싱거운 사람 때문에 아주 기분이 잡쳤는걸? 뭐가 어째? 낙이가 방귀를 세 번 끼면 내가 크게 다친다고? 헤, 웃기는 소리 작작하라지. 그래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낙이가 방귀를 두 번 더 끼면 참말로 다치는 게 아닐까 하고 겁이 슬슬 났지요. 그래서 콧노래도 못 부르고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만히 있었지요. 혹시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 낙이가 무서워서 용을 쓰느라 방귀를 또 낄까 봐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한참 가다 보니 낙이가 두 번째 방귀를 뿡 하고 또 끼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낙이 탄 사람이 그만 기겁을 했어요. 이크! 이게 무슨 소리야? 또 방귀를 낀 게 아닌가? 아니, 이놈의 낙이는 어쩌자고 방귀를 또 끼어? 그러고 보니 정말로 겁이 덜컥 났어요. 이제 낙이가 한 번만 방귀를 더 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겁이 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아예 낙이 등에서 내려서 걸어가기로 했어요. 공연히 낙이를 타고 가다가
이놈의 나귀가 힘이 들어서 용을 쓰느라 또 방귀를 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귀 옆에서 곱비를 잡고 가만가만 걸으면서 자꾸 힐끗힐끗 나귀 눈치를 봤어요. 속으로는 나귀야, 제발 방귀 끼지 마라 하고 빌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눈치를 보며 걸어갈수록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언제 나귀가 방귀를 또 낄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세워놓고 단단한 돌을 주어 나귀 밑구멍을 꽉 막았어요. 아예 방귀를 못 끼게 하려고 그랬지요. 그래놓고 나귀를 몰고 갔어요. 이제 안심이다 하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찜찜해요. 돌멩이가 제대로 막혀 있는지 자꾸만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나귀를 세웠어요. 세워놓고 나귀 등 뒤로 돌아가서 밑구멍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요렇게 들여다보았지요. 돌멩이가 잘 막혀 있나 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귀가 그만 세 번째 방귀를 뽕 하고 끼었어요. 나귀 딴에는 밑구멍을 돌멩이로 막아놓아서 그동안 못 끼었던 방귀를 한꺼번에 내놓았던 것인데 그 바람에 이놈의 돌멩이가 툭 튀어나와서 그만 이 사람의 이마를 냅다 갈겼지요. 에크!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이고야! 나 죽네! 이마에 돌벼락을 맞은 사람이 길바닥에서 나뒹굴면서 죽는다고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말대로 되었지 뭐예요? 나귀 방귀 세 번에 크게 다친다고 하는 말이 꼭 들어맞았지 뭐예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옛날 한 총각이 살았어요. 총각은 신분이 낮아서 양반집 자제들처럼 글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머리가 총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지요. 이 총명하고 꽤 많은 총각이 글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심술궂은 부자 영감을 혼내준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총각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웬 남자가 서럽게 울고 있었어요. 남자는 울다가 휴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내쉬었지요. 아니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뭐요. 자식을 찾으려면 빌려간 돈을 가지고 오라지 않소.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 아이고.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수밖에요. 그런데 빌린 돈을 갚자니 방법이 없고 해서 한숨을 쉬었다가 울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총각은 이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총각은 무슨 꾀를 쓰려는 걸까요?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총각은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 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옳지, 바로 저 아이로군. 총각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뉘시오! 마침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지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 영감은 총각이 힘께나 쓸 것 같아 탐이 났어요. 하지만 돈을 줘가며 일을 시키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 부자 영감의 눈치를 살핀 총각이 말했어요. 나으리, 저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돈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뛰었어요. 진짜 돈은 필요 없단 말이지? 물론입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긴 해. 그럼요. 대신에 총각은 마당을 쓸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보내라고 말했어요. 좋네, 좋아. 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내겠네.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부자 영감은 횡재를 했다며 좋아했지요.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총각은 부자 영감에게 문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자 영감은 총각에게 문서를 써주게 되었답니다. 세경 한 푼 주지 않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10년치 세경을 한 번에 물어준다. 문서에는 이렇게 썼지요. 자, 이제 자네는 우리 집 하인일세? 그럼요, 틀림없습니다. 총각은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총각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저기 아무리 둘러보아도 총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총각만 보이지 않았어요. 부자 영감은 화가 나서 총각이 자는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밥상 앞에 앉은 채 꼼짝도 안 하고 있지 뭐예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게냐? 그랬더니 총각이 오히려 영감에게 다그치듯이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붙었습니다.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뭐? 밥을 먹여달라고? 내가 왜 내 놈한테 밥을 먹여주느냐, 이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총각이 문서를 들이밀었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지요.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양반 채통에 아니라고 딱 잡아뗄 수도 없고 문서가 있으니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답니다. 밥을 먹여 주었으니 어서 나가서 일해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총각이 옷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지요. 뭐? 옷을 입혀줘? 문서가 어디 있더라? 총각은 또 문서를 꺼내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옷을 입혀주어야만 했지요. 그제야 총각은 밖으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실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면 볼수록 한숨만 나왔어요. 닭한테 줄 모이를 소한테 먹이고 소한테 줄 먹이를 돼지한테 먹이니 닭은 배가 고프다고 꼬꼬꼬꼬꼬꼬, 소는 일할 기운이 없다고 음메음메, 돼지는 살이 쏙 빠져 꿀꿀꿀꿀. 부자 영감은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총각이 또 밥상 앞에 앉아 영감이 밥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네요. 부자 영감은 화가 치밀어서 부들부들 떨기까지 했어요. 밥 먹었으니 이제 그만 자거라. 재워주셔야지요. 뭐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총각이 또 뒤적거리며 문서를 찾았어요. 하는 수 없이 부자 영감은 총각 옆에 앉아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렸지요.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총각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러니 옛날 이야기나 좀 해주시지요. 아니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총각을 걷어차려니까 총각이 또 문서를 쫙 펴서 들이밀지 뭐예요. 거기에는 만약 약속을 어길 시에는 10년치 세경을 한 번에 주겠다는 글이 쓰여 있었어요.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10년치 세경이 한 번에 날아갈 판이니 아까워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부자 영감은 이를 악물고 날마다 총각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총각이 급하게 영감을 부르며 달려오지 뭐예요. 주인어른! 주인어른! 글쎄 총각이 뒷간에 빠졌다 나왔다면서 똥이 잔뜩 묻은 몸을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더러워서 제 손으로 직접 옷을 갈아입고 싶습니다만 한번 정한 약속을 어찌 어기겠습니까? 냄새가 나더라도 주인어른께서 직접 갈아입혀 주셔야지요. 에이, 나더러 냄새나는 내 놈의 똥싼 옷을 갈아입혀 주라고? 어쩌겠습니까?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아이고, 냄새야. 네 이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결국 부자 영감은 10년치 세경을 한꺼번에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자 총각은 싱긋이 웃으며 부자 영감네 집을 나왔지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심술궂은 부자 영감을 혼내주었네요. 좁쌀 한 톨로 장가들기. 깊고 깊은 산골짜기 조그만 집에 총각이 살았어요. 아, 심심해. 세상 구경이나 떠나볼까? 총각이 짐을 꾸리는데 어찌나 가난한지 탈탈 털어봐야 달랑 좁쌀 한 톨밖에 없지 뭐예요. 와, 그래도 좁쌀 한 톨이 있었네. 총각은 좁쌀 한 톨을 꼭 쥐고 집을 떠났어요. 길을 가던 총각은 해가 지자 주막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총각은 주막집 주인에게 좁쌀을 맡겼지요. 아주 귀한 좁쌀이니 잘 맡아주세요. 주막집 주인은 좁쌀을 받아 부뚜막에 휙 던져버렸어요. 참, 별난 총각도 다 있구먼. 웬 좁쌀이람? 그런데 그만 생쥐가 좁쌀을 꼴깍 먹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좁쌀을 달라고 했어요. 아, 부엌에 뒀는데 생쥐가 먹어버렸지 뭐요. 주막집 주인은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 생쥐라도 잡아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기가 찼지만 별 수 없었지요. 쥐를 잡으러 부엌에 들어갔어요. 왈강달강 왱강댕강 찍찍찍찍. 잠시 뒤 주막집 주인이 생쥐를 들고 나타났어요. 예쏘, 가져가시오. 총각은 생쥐를 두 손에 쥐고 길을 나섰어요. 휘적휘적 길을 가던 총각은 어느 농부집에서 하룻밤 지내기로 했어요. 총각은 농부 아내에게 생쥐를 맡겼지요. 아주 귀한 생쥐이니 잘 맡아주시오. 농부 아내는 생쥐를 받아들더니 헛간에 휙 던져버렸어요. 아우, 이런 생쥐를 왜 들고 다니는 거람? 농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만 고양이가 생쥐를 날름 잡아먹었지 뭐예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생쥐를 달라고 했어요. 아이, 글쎄, 고양이가 생쥐를 잡아먹었지 뭐예요. 농부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럼 그 고양이라도 주시오. 농부 아내는 얼굴을 찌푸리며 헛간으로 갔어요. 우당탕 퉁탕, 와당탕 퉁탕, 야옹 야옹. 한참 뒤 농부 아내가 고양이를 내주었어요. 아휴, 여기 있어요. 총각은 고양이를 데리고 강을 건넜어요. 한참 걷던 총각은 어느 가게에 다다랐어요. 하룻밤 묵기로 하고는 가게 주인에게 부탁했지요. 아주 귀한 고양이이니
잘 맡아주시오. 가게 주인은 고양이를 마구간에 묶어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구간에 뱀이 나타났지 뭐예요. 놀란 당나귀가 펄쩍펄쩍 뛰다가 그만 고양이를 확 밟아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고양이를 달라고 했어요. 아니 글쎄, 당나귀가 고양이를 밟았지 뭡니까? 가게 주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미안해했어요. 그럼 그 당나귀라도 주시오. 가게 주인은 아까웠지만 할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어요. 이려, 이려! 잉! 조금 뒤 가게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왔어요. 어휴, 데려가시오. 총각은 당나귀를 타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어느덧 총각은 한양에 도착했어요.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구경하다가 여관에 들어갔지요. 총각은 여관 주인에게 당나귀를 맡겼어요. 아주 귀한 당나귀이니 잘 맡아주시오. 여관 주인은 당나귀를 암소 옆에 메어두었어요. 그런데 암소가 뒷발질을 하다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네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당나귀를 달라고 했어요. 아유, 암소가 그만 당나귀 다리를 부러뜨렸습죠. 여관 주인이 쩔쩔매며 말했어요. 그럼 그 암소라도 주시오. 여관 주인은 암소가 아까워서 눈물이 찔끔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암소를 끌고 나왔어요. 이려, 이려! 아이고, 손님! 여기 있습니다요. 총각은 암소를 몰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총각은 저녁 무렵 푸죽간에 이르렀어요. 하룻밤 묵기로 한 총각이 푸죽간 주인에게 부탁했어요. 아주 귀한 암소이니 잘 맡아주시오. 푸죽간 주인은 암소를 외양간에 잘 메어두었지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총각의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대요. 자기네 소인 줄 알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총각은 암소를 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잘못 알고 암소를 정승집에 팔아버렸지 뭡니까? 푸죽간 주인이 싹싹 빌며 말했어요. 정승집이 어디요? 총각은 정승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지요. 내 암소를 돌려주시오! 총각이 소리치자 정승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어요. 자네 소라고? 암소라면 이미 잡아먹었네. 그러면 내 소를 먹은 사람이라도 주시오. 정승은 총각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내 딸이 그 고기를 제일 많이 먹었는데 어쩔 셈인가? 정승은 총각을 떠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물었지요. 총각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 따님이라도 주십시오. 정승은 배짱 두둑한 총각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껄껄 웃으며 허락했어요. 오냐, 그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총각은 좁쌀 한 톨로 정승집 딸과 혼인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통버선 신고 갓끈 조이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이 농사꾼에게는 만복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부지런한데 이 아들은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지요. 어느 날 농사꾼은 늦잠을 자는 아들을 깨웠어요. 만복아!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벌써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이 녀석아! 오늘은 저 건너 배추밭을 가는 날이다. 어서 서둘러. 그런데 이 게으름뱅이 아들 녀석은 글쎄 입을 오리처럼 쭉 내밀고는 툴툴거렸어요. 아버지, 저는 일하기 싫어요.
건넌마을 금동이는 글만 읽던데 저는 땡볕에서 일만 하고 저도 이제 글 공부나 할래요. 예, 이 녀석아. 내 녀석이 공부는 무슨 공부? 괜한 핑계 대지 말고 어서 가자. 농사꾼은 아들의 귀를 잡아 끌었어요. 마치 팔려가는 송아지처럼 아버지한테 끌려 나온 만복이는 밭두렁에 주저앉아 딴점만 피웠어요. 심심한데 호두기나 만들어 볼까? 만복이는 버들가지를 꺾어 호두기를 만들어서는 삘릴리 삘릴리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저기 점례가 있네. 놀려줘야지. 만복이는 논두렁에서 친구들과 냉이를 캐고 있는 점례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러고는 냅다 새총을 쏘았어요. 앗! 만복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놀란 점례가 울상이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도 새총을 맞을까봐 발을 동동 굴렀어요. 만복이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만복아! 장난 그만하고 쟁기질 좀 하렴! 에이, 일하기 싫은데! 만복이는 굼벵이처럼 느릿느릿 밭으로 갔지요. 그런데 한눈 팔면서 대충대충 쟁기질을 하다 보니 밭고랑이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이 녀석아! 눈을 감고 가라도 이거보다 낫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콕 쥐어 박았지요. 다음 날도 만복이는 아버지를 졸라댔어요. 아버지, 저도 글 공부할래요. 일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야 원. 도통 시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 그렇게도 글 공부가 소원이냐? 좋다. 그럼 오늘부터 방에서 글을 읽어라. 하지만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하루 종일 글만 읽어야지 딴 점 피우면 안 된다. 와! 좋아라! 나도 금동이처럼 농사일을 이제 안 해도 되다니! 만복이는 신이 나서 방바닥이 꺼지도록 팔짝팔짝 뛰었어요. 그리고 책상에 턱 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했지요. 물론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통보선을 신고 머리에는 갓을 썼어요. 그런 다음 목소리를 가다듬고 글을 읽었어요. 하늘 천 따지. 그런데 처음에는 힘든 농사일 대신 글 공부만 하는 게 좋아서 신바람이 났는데 한참을 그러고 있으니 슬슬 몸이 근질거렸어요. 아우, 발 아파. 아이고, 머리야. 꼭 끼는 통보선 때문에 발은 욱신욱신 아팠고 갓 때문에 머리는 어질어질했어요. 꿇어앉은 다리도 점점 저려왔지요. 게다가 글을 읽는 게 지겨워서 자꾸만 하품이 나오지 뭐예요. 아이 참, 공부도 쉬운 일이 아니네. 그래도 떼약볕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백배 낫지 뭐. 만복이는 몸이 저리고 비틀려도 꾹 참고 글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지겨워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에고, 나 죽겠다. 만복이는 책상을 밀치고 다리를 쭉 뻗었어요. 울타리 너머로 친구들이 노는 게 보이니까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참기가 힘들었지요. 들에서 일하면 내 맘대로 걷고 뛰고 정말 신바람이 날 텐데. 밭을 다 갈고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낮잠이라도 한잠 자면 얼마나 좋을까? 만복이는 생각할수록 아버지를 도와 농사 짓던 때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았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참을 이고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집은 오늘 새참이 뭐유? 구수한 멸치 국물에 국수를 준비했지. 그래요? 우리는 보리밥에 나물 넣고 참기름 듬뿍 쳤지요. 만복이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어요. 그래, 난 글공부보다 농사 짓는 게 더 좋아. 만복이는 통보선이고 가시고 다 벗어던지고는 방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와, 시원하다. 아유, 좋아라. 역시 밖에서 노는 게 최고야. 만복이는 까불까불대며 들판으로 달려갔어요. 코를 벌른벌른거리면서 풀냄새, 흙냄새를 잔뜩 들이마셨다가 후 하고 내뱉었지요. 와, 이제 살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놈아, 어디서 호랑이라도 나타났느냐? 글공부하다 말고 왜 이렇게 뛰쳐나온 게야? 공중공중 뛰어오는 만복이를 보고 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글공부한다는 소리 안 할 테니 들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네? 안 된다. 농사에 실증 나면 또 글공부한다고 조를 텐데 아예 관두거라. 가서 글공부나 해.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버지,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않을게요.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할게요. 네? 만복이는 이제 글공부하라는 소리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글공부를 하라고 할까봐 겁나서 냉큼 쟁기질을 시작했지요. 이랴! 이랴! 물론 그 뒤로는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후 어쩌다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만복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랴 이랴! 이놈의 소야! 너도 통보선 신고 갓끈 조이고 방에 틀어박혀 글공부나 할래? 말 안 들으면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이렇게 탕탕 으름장을 놓았대요. 여러분은 농사일과 글공부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싶으신가요?